번째 이제 지혜를 알아. 지혜. 이 지혜만 알면 마무리를 정말 멋있게 할 수 있다. 마무리를. 효심그룹의 사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효심그룹의 사원이 뭐세요? 뭐? 출발은 어떻게? 아, 안 잊어버린. 출발은 가볍게. 진행은? 세심하게. 세심하게. 마무리는? 마무리는 확실하게. 이게 효심그룹의 사원이죠. 아니? 마무리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려면 판단을 지혜롭게 해. 지혜롭게 판단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마하반냐다. 마하반냐. 마하반냐라 해서 겁 먹지 마라. 뭐, 분별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옳으니 그르니가 없어서 다투지 않고 좋으니 나쁘니가 없어서 집착하지 않아. 그게 뭐요? 지혜로운 판단이다. 지혜로운 자는 좋다 안 좋다를 안 해. 옳으니 그른 일을 따지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따지면 집착은 안 한다고요. 딱 두 개다. 지혜로운 자는 분별하지 않아서 그 자리 마음을 비우게 되고, 만약에 분별하면 분별한 줄 알아서 뭐 집착은 안 한다. 집착은 안 한다. 지혜로운 자. 정확한 판단을 한다. 분별을 딱 내려놓고 보라고. 분별이 뭐냐? 지금 이 글자 써놓은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쓴 줄 모르고 이걸 딱 지워봐. 처음에 여기 뭐가 있냐? 어제도 중부대학교 교수님인데 캐나다 분이라 영어 가르치는. 이게 불교에 대해서 명상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제가 영어 단어를 몇 개 알아요. 근데 알아듣기를 금방 알아듣어요. 두 개만 이야기한대요. thinking. 이게 생각이고 분별이에요. no thinking. 네? understand? okay? 이러면 어디나 다 되고. 아, 그 다음에 before? 뭐, thinking. 생각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return. back, back, back. 거기에 뭐가 있어? 없다, 이 말. empty. 공이다, 이 말. 이렇게 단어 몇 개 가지고 그냥 다 알아듣겠다고. 그냥. 정말 알면 아무리 언어를 몰라도 마음이 그냥 전해져요. 단어 몇 개라 해도 그냥 다 알아들어. 그냥 다 알겠다는 거야. 이렇게 쉬운 불교를 처음 만났다는 거지.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해야 될 게 이 원칙 10가지입니다. 원칙 10가지 평소에 잘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같이 시작. 사랑하고 존중했으므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많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신의를 지켰으므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상대를 이롭게 했으므로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덕분인 줄 깨달았으므로 감사하며 존중했습니다. 지혜롭게 판단했으므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신뢰를 쌓았으므로 계속해서 도움받았습니다. 솔직하게 드러냈으므로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름을 이해했으므로 화합하여 잘 지냈습니다. 살펴서 칭찬했으므로 더욱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 가지 원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원래부터 있는 법칙이에요. 이 원래부터 있는 법칙을 줄여서 원칙이라고 해요. 이 원칙을 항상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삼아서 무슨 일인지 하시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것은 어릴 때 하는 거잖아.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한테 뭐 젖 주세요, 우유 주세요, 뭐 기저귀 갈아주세요 하고 아! 아! 해야 되잖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한테 주세요 한다면 자기는 어른이기라. 어른이 아니다. 그죠? 어른이 아니면서 자기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너무 웃기잖아. 애가 애한테 지금 혼수 뜨는 거잖아. 그걸 보라고. 내가 달력에 나이만 많은 건지 진짜 어른이 돼 있는지 돌아봐라. 특히 더욱더 잘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나 더욱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뭘 하냐? 잔소리 하잖아요. 칭찬했으므로 더욱더 잘하게 해야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칭찬했으므로 그 칭찬 안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화합해야 되잖아요. 서로 화합. 그럼 아 생각이 다르구나 이해해야 되잖아요.